내 이름은 정경훈. 열정국밥의 대표다. 우리 열정국밥은 893가지 재료와 열정을 엮어내는 육수와 환상적인 어서오세요 열정국밥입니다. 어머, 여기 새로 오픈했나봐요. 예, 오픈한 지는 꽤 됐는데 예, 일단 여기로 와주시죠. 열정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 저희는 다 맛있는데 역시 저희 대표 메뉴인 요거 야들야들 돼지국밥이 아직 호불호가 아직 안 갈리고. 그럼 이걸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근데 이건 뭐예요? 어머, 꼭 함박스테이크 같이 생겼네. 아, 예, 이거 함박스테이크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배달 리뷰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또 배달도 하거든요. 어머, 국밥에 스테이크라니 조합이 너무 좋다.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예, 아무튼 한번 드셔보시고 부족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보통 저런 멘트 치면 가지 않나? 아이고,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텃밭에서 영기 엄마가. 함박스테이크 맛있어요. 이거 의외로 잘 어울려. 어머, 진짜 함박스테이크 맛집이네 여기. 어떻게 좀 입맛에는 맞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사실 저희 국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 아니요, 사장님. 함박스테이크요. 예? 함박스테이크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고. 이거 집에서 해먹게. 남는 재료 갖다가 이거 대충... 어머, 소문내야겠다. 여기 맛집이라고. 잘 먹었어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 계산은... 아니, 이게 시방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10년 동안 연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정국밥. 사장님, 여기 함박스테이크 2인분 주세요. 예? 함박스테이크요? 아니, 사장님, 여기 유튜브에서 함박스테이크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저희는 국밥 전문점. 와, 나 진짜 너무 기대돼. 나 이거 먹으려고 한 달 전부터 물만 먹었잖아. 국밥이 일단 메인 메뉴라서 국밥을 시키시면 함박스테이크는 저희가 서비스로 함박스테이크 2인분 주세요. 아, 그리고 사장님, 저희가 유튜버라. 뭔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 아,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함박스테이크 집이 아니라 국밥집이라서요. 일단 와, 함박스테이크를 시켰는데 국밥이 나오네. 아, 여러분, 함박스테이크와 국밥의 조합. 와, 이거 상당히 뭐랄까 흥미롭네. 진짜 맛있다. 자기 놀러 먹어봐. 어떡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서비스로 나온 국물하고도 되게 궁합이 잘 맞아. 아유, 고객님, 저희가 서비스가 아니라 국밥이 이게 메인이긴 한데. 사장님, 이거 허연 거 리필해 주실 수 있어요? 아유, 그 허연 게 아니라 이거 제가 10년 동안. 우와, 자기야, 이것 봐봐, 여기 고기도 들어있어. 자기야, 이거 꼭 그 국밥 같지 않아? 예, 국밥이 맞습니다. 우와, 사장님, 이거 저도 이거 국물떼기 리필 좀 해주세요. 아, 국물떼기가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아, 그리고 사장님, 저희가 유튜버라.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국밥 전문점 국밥을 뭐 허연 그 국물떼기 뭐.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미디 영상 완성되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사장님.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생정보 통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다에서 나왔는데요. 방송국에서 갑자기 사장님 가게 맛집으로 유튜브 인스타 싸이월드에서 진짜 유명하신 거 모르셨어요? 아이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비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짜고짜 저희 집 비법은 제가 그 10년 동안 개발한 853가지 재료를 넣고. 네, 잘 들었고요. 그 음식 인서트만 따고 저희 가볼게요. 대파, 양파, 다지마늘, 생강, 계피, 오죽가루, 사죽가루, 깻잎, 쑥갓, 전복, 새우, 말린 고추, 다시마, 감초 등등 무려 853가지 재료를 넣고 만든 함박스테이크 되시겠다. 저희 집 비법은 제가 그 10년 동안 개발한 853가지 재료를 거기다가 함박스테이크를 시키면 허옇고 뜨끈한 국물 떼기는 서비스. 내가 이탈리아에서 4개월 살아봤는데 한국에서 먹은 함박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어. 아까 여기 수많은 단거리인데 여기 스테이크를 먹으면 뭐랄까 사타구니 열정 스테이크. 열정 스테이크 오세요. Case Steak is now becoming the best subtitles. This Case Steak craze started in Korea. 모르겠다. 명수입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맛있는 메뉴야. 예, 그렇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강도야, 스테이크 먹어라. 네, 할머니.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강아지, 우리 개새끼.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해서 강도님 입맛을 좀 맞으신지요? 하나 더 가져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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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표님 여기 보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1개월 전통의 함박스테이크 맛집 열정 스테이크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